안녕하세요. 네. 2주 전에 얼마나 아팠던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어가지고. 한번 아팠더니 한 3kg가 빠졌네. 하도 아파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오늘 우리 페이지 어디에 있었냐면 229페이지, 230페이지까지 했었어요. 복습은 조금 이따 할게요. 복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제 요약집은 46페이지예요. 기억하세요. 과세 요건이라고. 과세 요건이 뭐가 있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저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세율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 아닌 주택. 이 주택은 무엇과 뭐가 합쳐진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박, 항공기가 있다. 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웠던 게 요거였거든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돼 있고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종합산 대상이 되는 게 있더라. 근데 이 분리과세는 저율 분리과세도 있고 고율 분리과세도 있었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어떻게 돼요? 0.07%, 0.2%.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4% 고율 분리과세가 됐었고요. 그렇죠? 자, 별도 합산은 어떻게 돼요? 0.2에서 최대 0.4%. 종합산은 0.2에서 최대 0.5%죠. 근데 이렇게 합산 과세가 되는 것들은 과표가 증감에 따라서 세금이 증가하는데 이게 세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한다면 과표가 늘어나는 것보다 세액이 누진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누진 세율이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세율은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을 수 있는데 맞죠?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인데 좀더 엄밀히 말한다면 차등 비례세율이야. 농지냐 아니냐, 유상이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차등적인 비례가 적용되는 거죠. 등록면허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뭐만큼은? 재산세만큼은 모두 있지만, 비례세율도 있지만, 모두 있더라? 누진세율도 있더라. 누진세율 중에서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 중에서.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과 대상과 종합합산 대상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주택이 있다는 거죠. 좀 이따 할 거예요. 주택 중에서 뭐는 제외되냐면 별장은 제외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특징이 하나가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누진세를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떻게 했었냐면 결과적으로 0.07%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얘 뭐예요? 1차 산업 맞죠?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게 1차 산업용 토지가 됐었고,
자, 2차 산업용 토지 뭐 있어요? 2차 산업용 토지? 공장 용지죠, 이렇게. 여기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사치성 재산이 되겠고, 얘는 3차 산업용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토지, 주택의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토지 길이는 같은 시군군에 있어서 합산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대지 같은 거 뭐가 된다? 이제 종합 합산과세가 되더라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요것만 한번 기억해 볼래요? 자, 첫 번째, 결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 중, 도시 지역 내에 있으면 뭐가 되고, 종합 합산과세가 되고, 도시 지역 내에 있다 할지라도 개발 제한구역,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는 다시 분리 과세가 되더라. 특히,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게 있다면 이거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 나대지, 잡종지 종합산과세 되고요. 특히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에 미달되면? 2%, 100분의 2, 2%에 미달되면 그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과세 되지만 바닥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무조건 종합 합산과세가 되더라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뭐가 된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 복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우리 책은 230페이지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제도죠. 그래서 납세자가 자신이 내야 될 세액이 얼만지를 자신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and 세율이 중요해.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부가과세제, 정부 부가제도예요. 그러니까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르다, 옳다,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재산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누가 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하고, 요것이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물인데, 자, 건물. 건물은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몇 프로예요? 아, 건물.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0.25%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을 갖고 있어. 빌딩을 갖고 있으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0.25% 내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있잖아요.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건물이 사치성 건물이야? 그러면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뭐가 된다? 4% 고율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뭐가 된다? 그렇죠?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그 부속된 토지가 있고, 건물에 딸린 재산세는 따로, 그 건물에 딸린 부속 토지에 대한 세는 따로 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건물은 0.25%고, 자,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사치성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사치성 건물이 돼버리면 몇 프로가 된다? 4%가 되는 거다. 아셨죠? 사치성 건물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장인데요. 이 공장용 건물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시지역 중 주거적이다. 자, 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 공장이라면 여기는 두 배에 해당되는 0.5%입니다. 0.5%, 두 배에 해당되죠. 근데 이 공장이 만약에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의 신설 증성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년간 5배.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세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면 되는 거지. 재산세는 이런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얘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아셨죠? 토지에 대한 세율은 외울 수 있어도 이런 건물에 대한 세율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도시용 공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도시용 공장에 대해서만큼은 시정 내 주거지역 내 인정 공장에서는 포함합니다. 즉, 적용을 해요. 포함한다기보다는 적용합니다. 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도시형 공장이 주거 지역에 있다. 그러면 0.25%가 아니라 0.5%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도시형 공장이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때는 중과세 적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들, 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에서는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이거 3년간 5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3년간 5배가 아니라 몇 년간? 5년간. 요거 정도만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다. 아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주택이에요. 자, 주택. 자, 주택은 원칙은 몇 프로다? 원칙은? 0.1에서 0.4%. 이렇게 과세표준이 증감에 따라서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한다? 누진세율이라 한다라고 했던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다 비례세율이야. 다 비례세율인데, 재산세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다면,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아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택에 대해서 0점. 자, 다만, 예외적으로 별장. 별장에 대해서는 몇 프로다? 네, 4%. 별장에 대해서는 4%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 자체가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좀더 하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 and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건들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주택이면 그에 딸린 부속 토지도 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부속 토지인데 토지의 경계가 뭐하지 않으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이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로 한다라는 거.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이 몇 배다? 10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세율이 두개 이상이면 어떤 세율? 세율이 두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 이거는 모든 세목의 공통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요. 세율이 두개 이상이면 어떤 세율이다? 높은 세율.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는 공장 건물 몇 프로예요? 0.5%죠. 근데 그 공장이 주거지역 내는 공장이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이야. 그러면 5년간 5배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제말 이해하셨죠? 그거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주거지역 내 공장인데 과밀억제 권역 내에도 해당되는 공장이라면 0.5%를 적용합니까? 5배인 1.25%를 적용합니까? 5배인 1.25%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율이 두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 아셨죠? 그다음에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피스텔도 뭐가 될수 있다?
저 별장이 될수 있다. 이건 나중 일이고,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해요. 여러분들이 이 고양시에 두세 개의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다, 안 한다?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무슨 별로 내는 거예요?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여러 개의 주택이, 같은 시군구내에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하면, 고지는요, 물건별로 합니까? 아니면,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오나요? 집이 여러 개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서 한 사람에서 여러 개의 주택, 같은 동일한 시군군에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 두개 이상 주택을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동일한 시군군에서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고양시에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고양시에서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 장의 고지서로 내보낼까, 각각의 고지서로 내보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둘다 가능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한 장이 고지서로 나와도 되고 각각의 물건별로 고지가 나와도 되고, 근데 경험상 대부분 다 물건별로 고지를 하더라는 거죠. 아셨죠? 하지만 한 장이 고지서로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런데 단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로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을 때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가 됐는지 별도합산과세가 됐는지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토지인지는 고지서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별도합산 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는 시군구에 가셔가지고 재산세 과세 명세서를 떼달라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토지를 한번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재산세 과세 명세서를 한번 떼달라고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지분별로 지목이, 공부상 지목이 뭐고 사실상 지목이 뭔지, 그래서 이게 분리과세가 됐는지 별도합산과세가 됐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응?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반대로 한 개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이제 한 사람에서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한 개의 주택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더만 한 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이때 무슨 별로 납세를 진다? 지분별로 납세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던 여러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던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총액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제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에 대한 것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도 똑같은 재산세. 이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어도 또 하나의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다만 그 사람이 무슨 별로 납세를 주면 된다? 지분 별로 납세를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래도 이 총액에 대한 재산세는 똑같아야 되겠죠. 무슨 비율로 안분하면 된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면 되는 거다. 아셨죠? 여러분들 재산세는요, 물세예요. 이 재산세는 누가 보유하고 있건, 몇 사람이 보유하고 있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건, 이 하나의 건물에 대한, 하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똑같아야 된다고.
한 사람이 써내면 그냥 한 사람에서 다 내면 돼. 그 이게 두 사람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공유, 지분 비율대로 그 세금을 나눠서 내면 되고, 이 하나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건물 가액과 토지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 비율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책에는 저기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응? 다가구 주택이 있어. 분들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산 여기도 이것도 좀 주의해 보세요. 이건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상가 주택 주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층 이하에 돼요? 3개층 이하에 돼. 아셨죠? 다가구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자, 여기 옥탑방 하나 했어요. 이거 주택이에요. 다가구에 아니에요? 다가구에 아셨죠?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양도하면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지금 좀, 그러니까 공부와 관계없어요. 실무적인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상가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다가 자기 주민등록을 전입해 놓고 여기다 주택으로 사용한 거야. 그러면 주택의 층수가 4계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등기부등본상이나 대장상에는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는 단독, 실제로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가 된다? 다세대가 돼버리는 거라고. 제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하나만 비과세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주택수가 여러 개니까 조정대상정 내에서 3주택 이상은 세율이 62%까지 가버리거든. 제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다가구 주택이고 옥탑방 있을 때 요런 거 정말 중요해. 이거 진짜 이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국세청에서 요거 갖고 요즘에 지금 사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 나중에 팔때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 세금 폭탄 나와요.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어찌됐건, 그건 양도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어찌됐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요걸 따로 내야 되느냐, 아니면 요것을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서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 달라지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재산세에서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전두엽을 거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자, 다가구 주택이 있을 때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서 내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각각을 주택을 모아서 재산세를 내는 게 유리할까? 각각이 유리하겠지. 왜냐하면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잖아요. 제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0.1%를 적용받는 게 좋겠어요? 0.4%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겠어요? 0.1%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잖아. 가격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재산세 세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본다? 이거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즉, 무슨 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다. 그래야지 유리한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주택 등에 대해서는 물건별로 재산세를 내는 것과 한 장의 고시를 내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오겠지.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올 수는 있어도 세액 계산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서 세액만 합산하는 것이지. 제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각각을 재산세를 낼수 있지만 이런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말 이해하셨죠? 그랬더라도 주택의 가액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산되는 거다? 각각의 세액만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 이뜻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겸용주택은 어떻게 될까? 자, 건물이 주택인 거하고 아닌 것의 차이가 뭘까요? 쭉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상가예요. 부속 토지가 있어요. 만약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 부속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가 되죠? 만약에 건물이 상가야. 그럼 얘는 건물분 재산세 나와야 되겠죠? 얘는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주택이라면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금액으로 해서 하나의 재산을 해서 얘는 전체를 뭘로 내야 된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럼 아까 다가구 주택 해도 1층에 상가고 2층, 3층은 뭐였어요?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건물분 재산세 따로, 건물에 딸린 부속 토지는 재산세는 따로. 하지만 주택 면적에 해당되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만큼은 주택분 재산세로 같이 나오게 되겠지.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겸용주택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겸용주택이 한 동의 겸용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1, 9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동이 있을 수 있고 1, 9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제 요약집은 제 부규제, 부규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 부규제는 4번 페이지 47페이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책은 어디 나와 있냐면, 책은 저 앞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206페이지. 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한 동의 겸용주택이다. 한 동의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한 동이야.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야. 아셨죠? 한 동의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본다고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그 건물에 딸린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고. 아셨죠? 주택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만큼은 주택분 부속토지와 함께 더불어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1구가 문제야. 1구. 자, 1구가 겸용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이에요? 50% 이상이라면 이건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의 개념이 뭐냐고. 19. 19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 문방구 있었죠. 물론 그 구조가 그랑 같은 구가 아니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 문방구를 보시면 문방구 주거 형태가 어땠어요? 앞에는 상가고 앞에는 이제 점포고 안쪽에는 내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거 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그때 그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문방구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동은 소유의 개념으로 주택수를 구분하는 거야. 소유의 개념으로. 그럼 1구는 점유의 개념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일부가 상가고 일부가 주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주택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라면 그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한 동의 개념이 있고 일 구의 개념이 있는데 일구 그러면 뭐 생각하면 된다? 문방구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문방구에서도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이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과 건물로 보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세율이 차이가 있지. 건물분에 대한 세율,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 아셨죠? 주택이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계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자, 또 하나. 자, 여러분들, 바로 뒤에 하겠지만, 주택이 중요한 이유는 종부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종부세,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있는데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종류가 별, 골, 오손주. 무슨 오손주? 별골, 오손주. 이 별골, 오손주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요. 자, 별이 뭐예요? 별장, 골,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되는 거.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고급 오락장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유흥주점이에요. 네? 유흥주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래방이, 노래 연습장이나 노래방은, 그건 단란주점, 이런 데는 일종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간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간판에 보면, 이게 일반 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이렇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 유흥주점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음사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방은 이게 그 도우미 분들을 원래 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방에서 도우미 분들이 적발됐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뭐가 돼버린다. 유흥주점이 돼버린다. 유흥주점이 돼버리면 지금까지는 일반 건물, 일반 토지단 재산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적발이 돼버리면 이게 유흥주점이 돼버리고 그러면 재산세가 4%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어찌됐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에서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가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몇배 중과세가 된다? 4배. 아셨죠? 이렇게. 그런데, 자,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되지? 재산세가 되면은 4%, 4%예요. 근데 고급 선박은 5%예요. 요게 좀 차이가 있고요. 아셨죠? 문제는 재산세에서는 이 고급 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요. 일반 주택으로 보아 그냥 누진세율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가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었던 고급 주택이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일반 주택으로 보삼아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게 종부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을 사치성 재산 등으로 보았다면 뭐가 안 됐다?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종부세 근간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고급주택,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이 되었던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무슨 주택으로 보아서 일반 주택,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봐야지만 뭐를 내게 할수 있다? 종부세를 내게 할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아셨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이냐, 별장이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지,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페이지 231페이지 보실래요? 재부교재는 47페이지예요. 자,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 부교재 보시면 세율의 적용 있죠? 찾으셨어요? 예, 세율의 적용 보시면 자, 시장 군수는 저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몇 분?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끝까지 줄그셔야 돼요. 끝까지 줄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 군수는 자, 당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옛날에는요. 이거 50% 적용이 되면 5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5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거, 제 부교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 234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확인 예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지가 등으로 한다. OX. X 아니 아셨죠? 시가표준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표준액에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그 공정 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정 시장가액비율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그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때 공정 시장가액비율이 토지와 건물일 때는 몇 프로? 70%. 주택일 때는 몇 프로? 60%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될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X죠? 예. 네. 여러분들, 어찌됐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같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예? 자, 같은 물건에 대한 취득을 여러분이 했을 때와 제가 했을 때하고 취득세는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왜?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이 미달되면 시가표준을 할수 있으며, 다만 국수공판단할 때 반드시 사실상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물건을 각각 소유했을 때는 그 재산세, 보유세는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재산세는 같아야 된단 말이죠. 아셨죠?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가액 기준으로만 한다?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만 이 시가 표준액 전액을 다 과표로 삼지 않고 뭐가 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의 특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물건 같은 물건에 대한 재산은 같은 재산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장부 가액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자,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 중립된다. 맞죠? 그런데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및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 중립된다. OX. X라고. 그죠? 왜?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있을 때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예? 각각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세율이 작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가구 주택에 그럴 리 거의 없지만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됐는지 주택별로 재산세가 계산됐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라고요. 아셨죠? 있으면. 자, 2번. 2번.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소지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종합합산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소지하고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별도 합산 대상의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3번. 분리과세 대상 해당 토지가를 과표로 하여 분리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4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OX. X죠? 관할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이때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해야죠. 그래야지 납세자가 유리한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표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예?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잖아요. 맞죠?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모두 정답 처리했어야 돼. 왜냐면 정확하게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적용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됐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에도 뭐가 적용됐었냐면 이의제기를 당연히 했죠. 그 전까지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된다는 말이 없어서 틀렸다고 했는데 여긴 분명히 과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됐었는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 적용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쉽게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책 235페이지예요. 235페이지고, 여러분들 부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자, 비과세가 있어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회수님들, 국가 등이 부여한 재산 뭐 하겠다? 비과세 하겠습니다. 국가 등이 부여하는 건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다만, 외국 정부 재산, 이거 어떻게 하죠? 국가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외국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잉? 상호주의, 상호주의. 그 나라가 비과세면 우리나라도 비과세. 그 나라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외국 국가 등은 상호주의고요. 자, 근데 2번.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된 재산은 과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배웠다면 이건 어떻게 되죠? 과세되죠? 이때 누가 납세명했다? 매수 계약자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그럼 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소유가 누구 소유예요? 이거 지금 국가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국가 거지 않습니까?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용을 개인 등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인 등이 사용할 때 이걸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과세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매수 계약자한테. 근데 이걸 유상으로 쓰고 있어요. 사용료를 별도로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죠. 그럼 이건 뭐 한다? 비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재산세 특징 중에 하나가 재산세는 응익과세란 말이에요. 응익과세.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봐봐. 거기 밑에. 바로 2번에 보니까 반대로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 유료로 사용할 때는 부과하고 또 하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기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주의. 두 번째. 여러분들 반대로 이건 지금 누군 거예요? 누군 겁니까? 개인 등의 것 아니에요? 맞죠? 이 개인 등의 재산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국가 등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향세무서 가보시면, 고향세무서는 이제 국가 건물이죠. 그죠? 근데 동고향세무서 가보셨어요, 혹시? 동고향세무서는 일반 빌딩에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 등의 재산에 국가 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가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봅니까? 국가 이익을 보니까 이건 뭐가 된다? 피과세. 근데 동고향세무서 같은 경우는 분명 임대료 지불할 거거든. 임대료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데 이게 국가 거야. 국가 거라 할지라도 개인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어.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매수 계약자라고 한다는 것이지. 개인 거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가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익을 보는 자산이라면 비과세, 개인 등이 이익을 보는 자산이라면 과세해야 되겠다. 아셨죠? 네,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예요. 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묘지? 특히 묘지. 도로도, 도로에는 사도를 포함합니다. 자, 묘지. 취득세 어떻게 되죠? 예? 과세죠? 몇 프로? 2%였죠? 왜요? 예? 오케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되기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묘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원칙은 비과세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가 더 나왔었어. 법인 묘지용에 대해서는 별도 화산 과세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거 기억나세요? 원래 나대지나 잡종지
잡종지는 원래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야. 근데 이 나대지나 잡종지가 산업용 나대지가 있어. 그러니까 토지만 필요한 산업이 있지. 특히 주차장 등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 응? 차고지용 토지. 특히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용 나대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세가 된다. 그런데 차고지용 토지 같은 데도 불구하고 터미널용 토지만큼은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는데 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정책적이야. 터미널 산업이 준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이 돼버리면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종부세 안 내게끔 해주려고 터미널용 토지만큼은 무슨 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거 정도도 기억해 주세요. 자, 타당 이관 토지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 보충 보면 1번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뭐를 제외한다? 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의.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모의고사 보다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보면 이게 통제 보호구역이 있고요. 제한 보호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산에 등산하다 보면 통제 보호구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통제 보호구역이 있고 제한 보호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제 보호구역 대표적으로 어디겠어요? 우리가 민통선 이북 지역이 대부분 다 통제 보호구역인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통제 보호구역 내의 토지는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 그래서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제 보호구역이라도 사람이 사용 수익하는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용 수익하는 토지가 뭐 있어요? 논, 밭, 과수원 및 뭐는? 대지는. 요거는 과산. 이건 사람이 사용 수익하는 토지잖아. 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논밭 과수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한다. 어잉? 이거 어디서 달랐었는데? 그럼 농지는 지목이 어디까지가 농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농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세율이 달라지잖아. 유상일 땐 4%, 농지일 땐 3%. 상속일 땐 2.8%, 농지일 땐 2.3%였잖아요. 새롭죠? 자, 취득권.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어떻게 되지? 취득세에서 농지는? 논, 밭, 과수원, 옥장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산세에서는 논, 밭, 과수원까지만을 농지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응? 그리고 그 지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인가 현황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지? 취득세에서는 둘다 만족해야지만 돼. 둘다 농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공부상 지목도 농지여야 되고 실제 농지여야 된다는 거. 아셨죠? 하지만 재산세에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응? 오케이.
자, 님들. 그다음에 이분 보니까 부안님, 채종님, 뭐 시험님 있죠? 채종님, 시험님. 님들 채종님이 뭔지 아세요? 채종님. 종자보존에 의한 걸 말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관의 의미가 있죠? 특히, 기억하세요? 아이고. 오늘 자연공원법에 보면,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가 있을 수 있고,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자연 보존지구라면 이건 비과세가 되는데,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가 된다. 아이고,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싶지만, 여러분들 뭐, 간혹 가다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임시용 건축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분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임시용 건축물은 몇년 초과하지 않는 것? 1년 초과하지 않는 것? 다만 1년 초과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과세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과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죠. 그다음들 주택은 뭐가 합쳐진 거예요?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들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데 철거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토지를 비과세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철거 명령 받은 건물과 주택인데 건물에 한해서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철거 명령 받은 것이란 주택이라 할지라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 아셨죠? 괄호 안에 말 토지부는 제외된다 이런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236페이지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것. 비과세 맞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부속 토지인 대지 X죠. 철거 명령을 받았으면 건물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토지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답은 몇 번? 2번. 국어 비과세입니다. 자,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아닌 토지죠? 하지만 뭐는 제외된다? 전답, 과수원, 대지. 과세 제외됩니다. 과세됩니다. 자, 도로법에 한 도로, 그 다음에 개설한 차도 포함합니다. 뭐가 된다? 비, 과세. 좀 쉬었다가 납세 절차부터 할게요.